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또한 나라가 있죠. 그 스웨덴. 특히 이제 집단 면역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집단 면역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됐죠. 지금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그런 거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때 그 백신에 대한 불신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그 예방주사 안 맞췄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율이 떨어지고 쭉 떨어지거든요. 보통 60%를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비율이 쭉 떨어지니까 홍역 발병률이 팍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바로 그런 집단 면역이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병에 따라 달라요, 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질병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웨덴도 많이, 스웨덴이 예를 들면 집단 면역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막다 일상생활 다 하고. 근데 거기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기사들 보면은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이제 항체 면역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검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한 2, 3주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 같은 우리 홍역 같은 거는 뭐 거의 평생 가잖아요. 한번 생기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새로운 놈이 나타난 거죠. 전혀 새로운 놈이 나타난 거고 인간이 겸손해져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통했던 질병들이 있었던 반면에 코로나에서도 그러냐?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뭐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정책에 오히려 더 바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 혹은 뭐 치료제가 곧그 환자들에게 직접 투입이 될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내년 연말이 되기 전, 2021년 연말이 돼야지만 충분한 양의 백신이 전 세계 인구에게 공급이 되고 실제로 투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 지금 강신익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그런 세계는 오지 않는다.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과거에 삼가는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일상화된 이것이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이 되고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가요? 또 다른 또 변수도 있겠죠. 우리가 저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어떤 생태적인 어떤 변화가 또 생길 것 같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네도 계속 변할 거고 어느 정도 희생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균형이 찾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해 온 질병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 많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이 약독화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역에 해나가고 있으면은 얘네들도 독성이 좀 약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새로운 노말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다. 근데 그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본 게 그러면 일상이 이렇게 고착화될 거냐? 그랬더니 답변하신 말씀이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또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결국은 생태적 균형에 도달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말하자면. 생태 균형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착해져가지고 조금 착해지지 않게 착해져가지고 기침하고 좀 감기 앓듯이 앓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도의 질환으로까지, 왜냐하면 지들이 살아남으려면 지들도 그런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실 이 과학적인 차원의 문제는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분들의 판단에 우리가 얼마큼 협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탈리아 봉쇄했고 영국도 봉쇄했고 프랑스 봉쇄했다가 다시 재확산이 일기 시작해서 또 프랑스에서는 봉쇄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죠. 또 다른 영국 같은 경우도 부분 지역 봉쇄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다행히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논의가 나왔지만, 과연 이 한국의 현재 K-방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방역의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억압적인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 역시 이 물음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우리는 아주 다차원적으로 감지를 받고 있어요. 보세요, 저 CCTV 없는 데가 있나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저 누가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바로 뜨잖아요, 인터넷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게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그 동선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보다 거부감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얘기할 때, 뭐 사회 계약론 얘기할 때 저 토마스 홉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리바이어턴,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자유의 개념이라는 걸 뛰어넘은 것 아닌가. 우리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만들어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K-방역이 K-방역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의병만 아니라 의국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고,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저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하고 방역 담당자들하고 항상 알력이 생기잖아요. 같은 그 보세요. 그 누구죠? 그 백악관 안에 있는 그 여성 전문가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뭐 소독제를 주사를 하면 어떠냐. 그때 그 뒤에 앉았던 그 방역 담당자 표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치겠다는 표정을 짓고 앉아있거든요. 그 정치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방역 전문가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어떤 정책 상호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지만 정치 권력이 그걸 무조건 억압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화 균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무조건 믿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는 그 영역만 전문가지 그걸 정책에 옮겨서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행정력이라든가 뭐 언론의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지. 근데 우리는 비교적 그것이 전문가들의 신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도 믿을 만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개가 맞아서 된 거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개념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념인가? 왜냐하면 동양 철학 공부해온 저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니까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의 종류가 실제로 얼만큼 되는가라는 기준에서 따져보면은 책에만 나오지 내가 정말 갖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예컨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의 유학자들이 쓴 최근에 논의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중국의 방역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국가는
당신의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알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지명도 있는 학자의 논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야 사회의 규범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이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서구로부터 배워온 이 자유에 해당되는 개념이 프라이버시인 것 같은데, 이 감염병의 영역에서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존중될 수 있는가? 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이게 실효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는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시위에 나와서 하거나 혹은 그 부분하고 경제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라면서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논의가 한편이라면, 이 영리활동이죠. 경제적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리고 실제로 서구에서 상당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총을 들고 무슨 주 의사당에 쳐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러면 뭐 체코 같은 나라는 구공산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거부하지 말라고 시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참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자유냐.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때는 자유라는 개념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실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 그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실제로 서양 사람들도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자유를 뭐 무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이미 그렇잖아요. 뭐 저 그 자유를 그렇게 무한대로 보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저 그 뭐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마음대로 쳐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라는 개념조차도. 근데 더군다나 지금 것 같은 그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 추상적 개념 하나 가지고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7분 7답은 다 마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계신 그 분들의 질문,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면서 올리신 질문들이 있으면 이제 그 질문들을 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요거는 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유튜브 방송을 그 시청하신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가족 간 발병이 많다. 근데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기는 어렵지 않느냐. 집안에서 방역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일정한 가이드가 있다면 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거는 제능력에 벗어나는 건데. 제능력에 벗어나는 건데, 글쎄요. 그건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공간을 따로 쓰고 그런 거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자가 격리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기 따로 쓰고 밥 먹고 바깥에 내놓고 뭐 소독해서 다시 들여보내고 뭐 이런 식에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 격리 대상자인 경우에.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뭐 집안에서 마스크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저도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도 아직 이제 젊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70세가 넘은 고령자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장소에 갔다가 다음 날 부모님 댁에 방문할 일이 생긴다. 그럼 어머니 아버님 댁에 한 머무는 시간도 짧게 하고 마스크 안 벗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더라도 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지나서 아, 아무 이상이 없구나 싶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그 변화시킬 부분들이 사실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역시 그 강신익 교수님의 답변도 TV에서 볼수 있는 그 질병관리청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이나 이 역학 전문가분들이 안내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매번 안내해주는 그 지지사항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아, 원인이 일단 생태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관련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답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고요. 근데 좀 덧붙여 보자면 주로 이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후 변화다. 지구 온난화가 불러왔다. 근데 그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두 가지 원인을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긴 했겠죠. 근데 그것이 그 하나만 그 작용을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생태라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특히 정보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계지능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온갖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들이 모아서 어떤 분석을 하면은 그건 또 일정 정도의 그 방향을 잡아낼 수 있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래서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도 탄소 뭐 통제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그 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좀 오늘 좀, 한 가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근데 사실 이게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르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강신익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성공적인 역사를 써왔죠. 경제적인 차원에서든, 정치적인 차원에서든, 그다음에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든.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제가 처음 들었던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 미국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노동자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마이카 시대에 집안에 보일러가 있고, 그 욕실이 있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 한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중반쯤에 동남아 쪽에서 코리안 드림,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도 마이카 붐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 그런 걸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해왔기 때문에 무엇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방식의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실패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커다란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장, 개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과거의 실패에 주목함으로써 더큰 실패를 겪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촉수를, 지식을,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저는 오늘 강신익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아마도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시간도 다 됐고 질문도 다 마쳤고, 마지막으로 그 강신익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사말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혼자 떠드는 것보다 또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주고 또 해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김수영 교수가 말씀하신 거 관련된 건데 제가 모른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모든 걸다 알면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걸잘 알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 아닐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도전해 볼수 있는 거고, 그 새로움 속에서 또 어떤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더러 실패도 하겠죠? 실패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실패해서 배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희생을 뭐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철학자를 인용을 하면 조르주 깡글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의철학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 우리는 뭐 이런저런 많이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우리는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과정에 충실하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이고 그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2시간에 걸쳐서 강근혜 교수님 모시고 이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 입문 토크 첫 번째 시간, 몸의 소통 관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방송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에 그 좋은 말,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더 쉬운 말로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도 미안하지 않으려면 아파도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앞으로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주 중천 철학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중천학당 첫 번째 입문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